이번 시간에는 옛날 한지우물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소학이라는 책은 8세 안팎의 어린아이들이나 유교 입문자들을 위한 수신서죠.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서를 할수 있습니다. 애들이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데, 옛날 아이들은 이런 걸 참고 봤나 봅니다. 와, 이 책의 경우에는 더 오래돼 보이네요. 겉면을 한지를 여러 겹 발라서 호지로 만들고 이제 위에 오치를 했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여기 이 책을 좀 자세히 볼까요? 여기 책을 묶은 끈이 실이 아니고 한지로 만든 끈 지승입니다. 네, 지승으로 책을 묶었네요. 안에 뭐가 적혔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국 어문의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잘안 읽어지네요. 그럼 우리 같이 아까 본그 책을 묶을 때 사용한 종이끈, 지승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한지를 물에 살짝 적시고, 모서리 끝을 사선으로 이제 뜯어준 후에 끝을 말아 올리면서 이제 외우심을 꼬아줍니다. 이렇게 한 개를 만들고, 하나 더 외우심을 만듭니다. 모서리 뜯고 말아 올리면서 외우심 만들기. 이렇게 만든 외우심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새끼줄 엮듯이 같이 꼬아서 겹심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비틀고 내리고 비틀고 내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겹심을 만들어 줍니다. 지승공예 배우기 동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짠,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겹심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오침 안정법으로 묶어준 거죠. 옛날 사람들은 뭐 실이 없어도 바로 뭐 생활 속에서 종이를 바로 꼬고 엮어서 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승꿀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평소에 이제 한지를, 자투리 한지를 가지고 서로 꼬아서 줄을 계속 연장해서 만들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이렇게 감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승꼬리로 이제 실을 모아놓을 수도 있고, 이제 매우 질기고 튼튼한 끈이 필요할 때는 박다위 멜빵끈이라고 해서 3이나 한지로 이제 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유물을 다 확인하고 만든 방법을 분석해서 이제 재현을 했죠. 쇼츠 동영상에 올려놨는데 보셨는가요? 오늘은 옛 사람들이 주변에 벌어진 한지, 자투리 한지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끈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사용했는지 유물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물로 만나요.